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7월에 출고된 2018년식 기아 올류 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82,515km, 판매 금액은 2,120만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7월 17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82,515km. 보시면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수도 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 뭐 따로 특이사항 전혀 없네요.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조사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km이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엔진 미션에 한해서 보증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사이드 스텝을 따로 장착을 해놨고요. 측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휠 4개 전부 크롬휠로 되어 있고요. 휠 4개 전부 다 깨끗해 보이죠. 이 타이어 상태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확인해서 많이 안 남아 있거나 하면 다 교환해 드리고 있으니까 타이어 상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긴 엔진룸,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스마트키, 정품 내비게이션,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82,519km. 운전석, 조수석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은 레드 색상으로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코일 매트 장착되어 있고 트렁크까지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220V 장착되어 있고 측방 경보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네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스마트키, 전동 트렁크. 차 너무 깨끗하네요. 너무 깨끗하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7년 7월에 출고된 2018년식 기아 올류 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2,000km, 단순교환 전혀 없는, 특이사항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내년 7월까지 10만km까지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특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 AS 제조사인 기아에서 AS 받으실 수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후측방 경보기,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 오토 슬라이딩 도어 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판매 금액은 2,120만원,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온 차량 같아요. 옵션 대비해서.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